망가진 물건과 카페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리페어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페어 카페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싶은 사람과 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리페어 카페는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고장난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이웃들의 만남의 공간입니다. 소형 가전제품부터 자전거, 의류에 이르기까지 망가져서 못 쓰는 물건을 들고 리페어 카페를 찾는 사람들. 리페어 카페에 오면 각 분야의 수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수리 비용은 무료죠. 나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걸 봤어요. 아무도 못 고치더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선 누군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심해, 부품 떨어질라. 이 찌꺼기가 원인인 것 같네요. 진짜요? 저 작은 거가요? 칼슘 찌꺼기가 밸브를 다치지 않게 한 거죠. 망가진 물건을 이웃과 함께 수리하는 리페어 카페. 이 아이디어는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버리지 말고 되도록 고쳐 써서 환경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였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33개 나라에 1479개의 리페어 카페로 확산됐습니다. 리페어 카페는 공공도서관이나 마을 창고, 교회나 학교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문을 열죠. 재밌는 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수리에 능한 이웃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다양한 기술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공대, 제트추진연구소, 산 가브리엘 밸리 해커그룹. 그들은 간단한 토스트기부터 아이패드까지 뭐가 망가졌는지 알아내는 걸 꺼리지 않아요. 2017년엔 네덜란드의 12개의 리페어 카페에서만 2,347건의 물건이 수리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망가진 물건 덕분에 모르던 이웃과 만나고 함께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난생 처음 수리 기술도 익힙니다. 그리고 오래 묵혀뒀던 기술을 나눌 기회를 갖죠. 망가진 물건도 고치고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공간 리페어 카페는 1년 사이 300개가 더 증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에 익숙하고 스스로 고치고 만드는 능력을 잊고 사는 시대. 리페어 카페는 이웃의 존재를 일깨워 우리가 당연시 해온 일상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